핫픽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핫픽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탑픽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여쭤보기 전에 오늘 좀 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 장중 지금 상황이 또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런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빌미를 두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의 감소라든지 거래 대금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있어서 분열될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현재 지금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더욱 맞물리면서 시장은 현재 조심스러운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무려 2조 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미 차익을 좀 실현하고 당분간 증시와 거리두기를 좀 하겠다 이런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상황은 이제 좀 바뀌지 않았는가 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와 달리 지금 국채 금리는 1.5%를 지금 10년물 금리죠. 네. 넘어서면서 사실 불안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상승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각 정책 당국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워낙 많은 유동성과 이런 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유동성 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유동성 회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죠. 물론 지금도 유동성 회수를 지금 당장 시행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2023년에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면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 금리 인상과 별개로 네.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불안감들이 시장에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불안감들이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 요소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사실 그 지금 기관이 어제 하루는 조금 매수를 했지만 예. 오늘 다시 또 매도세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연기금이 계속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판이 꽤 있습니다. 예. 네. 몇 가지 네. 지금 수급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연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1,90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전반적인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네. 워낙 주식 비중을 지금 올해 더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20년보다 21년에 주식 비중을 더 낮춰놨는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이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 같은 경우 국정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3천선을 하회하게 되면 왜 고점에서 안 팔았느냐는 논란이 또 되거든요. 따라서 연기금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워낙 그 대체 시장인 해외 시장에 올라가다 보니까 연기금 국내에서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오늘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2조 가량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대략 장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7천억 가량의 매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됐었던 상황이죠. 네. 여기에 지금 더 지수가 하락하면서 더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자 1조 2천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프로그램과 연계된 매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수급이 개인들이 원하는 만큼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2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장이고 이제 네. 3월을 대비해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망과 함께 지금 코스피 안에서 한국조선해양 이리 해운주들도 네.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3000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고 당장 뭐 하루 이틀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횡보 장세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2000대 후반까지 밀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900선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횡보 지지가 좀 이루어지느냐가 좀 관건인데 3월 달에 더욱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도 약 3조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탄을 허비하기보다는 일단은 실탄을 조금
보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지금 종목들을 보면 오늘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던 실질적인 컨테이너 그러니까 저기 운임 지수 말고 컨테이너 가격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한 뉴스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 앞서 언급을 하셨고 또 여행주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백신이 접종이 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종목과 업종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3월장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보다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금리 변동기에 피해를 보는 업종과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 찾기와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해운주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종목 선정 그러면 조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행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는 뭐 미국의 테슬라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뭐 나와 있는 재료들인데요. 나와 있지 않은 재료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본다라면 오늘 백신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앞으로는 아웃바운드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정말 여행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대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해운주, 뭐 임플란트 관련주, 여행주까지 오늘 탑픽 1, 2, 3를 한꺼번에 다 해주셨어요. 종목을 그중에 하나만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언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투어에 대한 관점. 지금 뭐 모든 여행주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두드려봤는데 차트가 가장 양호한 게 하나 투어고요.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덴티움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인데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의사의 손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장악했던 게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미 덴티움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3배가량 늘어났거든요. 덴티움을 처방하신 사람이 오스템 임플란트 처방을 못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처방하신 분이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덴티움에 익숙해진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덴티움 그리고 자세히는 설명 못 해주셨지만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투어까지 세 가지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YD경제연구소의 우리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